이번 에피소드는 어사인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인먼트는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가 어사인 값을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을 어사인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먼트는 명사입니다.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건데 어떻게 할당하는지 보겠습니다. let a equal z네요. z는 3 더하기 3 곱하기 4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console log 하면은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3 곱하기 4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거기다 3을 더하고 그런 다음에 equal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z에 담고 여기 제일 마지막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3, 4, 12 3을 더하면 15 z는 15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 만약에 let 해서 x, y, z equal 6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6.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런 식으로 만약 표현하게 되면 z가 위에 또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a, b, c로 할게요. a, b, c.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console log a 그리고 얘는 b, 얘는 c. 이 경우 각각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때 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궁금하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어요? 어떻게 나오는가요? 이렇게 undefined, undefined 6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변수에만 값이 들어가고 앞에 두 개는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르게 해볼 수도 있으니 어떤 식으로 하느냐니까 이것은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그냥 선언만 한 겁니다. 이걸 선언, declaration이라고 한다고 했죠. declaration 변수가 이런 게 있다고 선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a equal b equal c equal 6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가 나올까요? 이때는 똑같이 다 6, 6이 나옵니다. 먼저 C 이꼴 6 해서 C가 6이 되고 그런 다음에 B에 6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A에 6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순서를 잘 봐두십시오. 이게 먼저 되고 다음에 이게 되고 다음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는 모두 다 6이 나오게 됩니다. 지우고 볼까요? 6, 6, 6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한번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C, 그죠? 여기다가 3, 3 마이너스 C equal equal B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 경우에 뭐가 나올까요? C equal B plus 2 C equal B 하고 그 다음에 2를 더할까요? 아니면 B 더하기 2를 하고 그것을 C에다 할당할까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게 우선순위가 제일 낫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값을 C에다 넣고 그런 다음에 3에서 그걸 빼는 거죠. 그러면 B에다 2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B를 더하면 B는 6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8이 되겠죠. 8. 그죠? C에는 8이 담기게 되고 그런 다음에 3에서 8을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죠? 볼까요? 세이브 해보면 6, 6, 마이너스 5가 나왔습니다.